수고하십니다. 형기대 차수현입니다. 이틀 전 발생한 강현동 강간미수 사건 담당 형사님이시죠? 네. 수사해보니까 남자친구가 범인이었어요. 연우동 발발이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야. 예, 알겠습니다. 형기대 강력 1팀이면 이재한하고도 잘 알겠네. 이재한 선배님을 아세요? 아, 그럼. 용산서에서 몇 년 같이 근무했지.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. 아니요, 수사에 도움을 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. 근데 영산서에 계셨으면 이재한 선배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. 뭐 그런 편이지. 아, 그러면 그 무전기에 대해서도 아시겠네요. 무전기? 뭐 무전기? 아, 그 재한이가 계속 끼고 다니던 그거? 그 고장나서 되지도 않는 걸 왜 그렇게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거래요? 그건 재한이 첫사랑이랑 관련 있는 물건이라 그러더라고. 첫사랑이요? 그 첫사랑이 죽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. 하여간 덩치는 산만한 게 완전 순정파야, 순정파. 걔 요즘도 영화관 안 가지? 그 여자가 남긴 유품이 영화표였대. 맛있네요. 선배님,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십니까? 공짜 영화표가 생겨서 말입니다. 친구분하고 같이 보러 가시라고. 나 영화 안 본다. 네? 안 본다고. 그니까 지금 몇 달 전 얘긴데 지금. 아, 그거 뭐 내가 그랬어요. 나도 시켜서 그냥 하는데? 아, 얘기할 수 있어. 근데 지금 불과 세 달이 지나서 얘기하는 게 어딨냐고. 그때 얘기했어야지. 아, 나 미치겠네. 바로 못 찾아. 아, 알았어요. 하여튼 뭐 나도 받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세요, 그러면. 예. 왜? 아니, 그때 자료 보내줬던 거 이제 와서 얘기하잖아요.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. 나도 우동 먹고 싶었다. 우동. 나 어제 술 먹었어. 옛날 짜장면이야. 자, 수현이 너도 먹고. 옛날 짜장면. 먹으라니까? 저거 왜 저래? 야. 야! 너 뭐해? 너 왜 그래? 뭐하는... 정신 차려! 뭔 일 있어? 아유. 왔다 전립선. 아, 문제가 많다고. 그 자전거 같은 거 타도 괜찮아. 야! 뭐야? 여자 화장실 고장 났나? 뭐야, 쪘어? 괜찮아? 죄송합니다. 다시 달겠습니다. 야, 머리 다시. 앉아봐. 네. 봐봐. 여기 부은 것 같은 게 괜찮겠냐? 괜찮습니다. 너 요즘 왜 그러냐? 그렇게 정신머리 놓고 현장 어떻게 나갈래? 현장에서 큰일 치르고 싶어? 어? 아직도 못 잊으셨어요? 뭐? 선배님 첫사랑이요. 돌아가셨다는 그분.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는 크게 안 다쳤나 보네. 혹시 모르니까 냉찜질 꼭 해라.